이 약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온몸에 힘이 없다. 네. 힘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맞을 수도 있을 것 왜요? 같고요. 왜요?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약간 가벼운 근육통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가벼운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런 경우는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예. 드시는 처방을 하신 전문 선생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의 일시적인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계속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예. 선생님은 권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실제로 주변에도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중에 약을 끊었더니 금방 다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이유가 예. 체질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피할 수 없는 나이에 대한 원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널려있는 이런 음식들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나도 편하게 먹고 계시면서 예.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내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되겠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약은 어쩌면 평생을 드셔야 되는 약이 될 수도 있겠군요. 생활 습관을 잘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농도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것이 교정이 되지 않을 때는 약을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한때 고혈압 환자들 아스피린 왜 드실 때 그런 연구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고혈압이 없어도 아스피린은 중년 이후에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 제제 같은 것들은 네.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중년 이후에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고지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분들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글쎄요. 어떤 약을 처방을 하고 먹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심장병이 이미 있고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신 분은 그런 약제를 먹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건 네. 명백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될 분들이고요. 예. 반면에 아직 심장병이 없으시거나 그 위험성이 적은 환자분들은 네. 그 위험성에 따라가지고 예. 위험성이 적은데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다면은 콜레스테롤 높은 것만으로도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약제를 드셔야 될 수 있고요. 반면에 그런 위험성도 적고 아직 심장병이 없으신 분들은 예. 그 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네. 문제점들하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비교를 해서 예. 약을 복용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위험성하고 그다음 이점을 먼저 고려를 하셔서 드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안전한 보약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